요거 너무 좋아요.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거 살균을 할 수 없잖아요. 전자레인지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필수로 꼭 필요했었어요. 지사제, 해열제, 알레르기약. 그거는 솔직히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괌에 나와 있어요. 방방이 데리고 처음 해외여행을 나오는 거기도 하고 또 더운 나라 오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짐을 싸야 되지? A부터 Z까지 정말 하나같이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짐을 진짜 부족한 거 없이 잘 싸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돌전 아기 데리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을지 What's in my baby carrier?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요 꽃 보냉 파우치 요거부터 좀 보여드리면, 차갑게 둬야 될 게 없기는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고, 떡방부터 시작해서 여기 치발기 있고요. 쪽쪽이 보온 용기예요. 안에다가 애기들 밥, 이유식 같은 거 넣어놓고 전원 버튼 키면은 이렇게 온도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37에서 40도로 아기들 딱 먹기 좋게 맞춰준대요. 해외이기도 하고 전자레인지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거를 사왔는데 잘 사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뜨거운 물 필요할까봐 텀블러 가져왔는데, 분유를 직접 물에다가 계량해가지고 타서 먹이시는 분들은 요거 뜨거운 물용 하나, 식힌 물용 하나 해서 텀블러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리차, 또 여기서 물 우리고 막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어서 이걸로 사왔어요. 근데 잘 사온 것 같아요. 퓨레. 퓨레는 제가 자주 먹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비상용으로 1일 1팩씩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일회용 턱받이. 얘는 다 쓰면은 또르륵 말아서 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유식 먹일 때 쓰는 일회용 숟가락입니다. 먹이기 좋다고 해서 사왔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짧은 게 달름하게 먹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니까 약간 은근 불편한 느낌? 이유식은 제가 두 가지 사왔어요. 짱주 거 사왔고 하나는 루솔 거 사왔거든요. 둘 다 실온이고 둘 다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 위주로. 여기를 열면 여기에는 이제 분유 칸이에요. 액상 분유 가져와서 이렇게 따로 다 가지고 왔고, 저는 조금 넉넉히 가져왔어요. 이게 해외다 보니까 연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꿀템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유미의 휴대용 젖병이고요. 얘도 4일치 가져오면 너무 이것만 부피가 많을 것 같아서 얘는 제가 혹시 몰라서 비상용으로 4개만 가져왔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요건 마더케이에서 나온 일회용 젖병 분유팩이고요. 얘를 뜯어서 요 안에다가 콸콸콸콸 넣으면 되고, 요 분유통에다가 비닐째로 넣어버리면 젖병이 완성됩니다. 요렇게.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외출용 가방에서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그리고 괌은 스콜성 기후라서 비가 왔다 그쳤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 거랑 제 거랑 이렇게 해서 우산 두 개를 또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기 바를 것들, 젖병 세제 제가 따로 아기 약병에 담아왔고요. 아기 씻을 때 쓰는 헤드투토 워시, 페르도반가 거기에서 구매해가지고 했어요. 요게 눈 덜 따갑다고 해서 샀는데, 제가 눈에다가 직접 이거 테스트 해봤거든요. 막 와 죽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아닌데 되게 뻑뻑하고 아침까지도 눈이 이렇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기들 눈은 더 예민하니까 확 이렇게 하고, 이거는 솔직히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토팜, 아기 옷 같은 거, 뭐 손수건 이런 거 빨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운 나라니까 비판텐, 기저귀 습진 있을까봐 가져왔고, 요거는 땀띠가 올라와가지고 리도맥스 가져왔어요. 요거는 방방이 요즘 쓰고 있는 수분크림, 얼굴에는 제로이드. 그리고 요 파우치 안에는 방방이 필요한 비상약품들 10패치 있고요. 요 선크림, 아기들이 이제 6개월 넘어가면 매일은 아니어도 자외선 수치가 높은 날, 그런 날은 발라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괌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상처 날 때 발라야 되는 연고인데 처방받아서 가져왔고요. 콧봉, 노시부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입으로 빨아주는 콧봉 가져왔어요. 지사제, 해열제, 알레르기약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분의 물티슈 들어가 있고요. 보아르, 요거는 물팟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What's in my carrier? 제 여행 꿀템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요거 쪼르륵 펴면은 물포트 돼요. 여기다 이제 물 끓일 일 혹시 있을까봐. 뭐 분유를 직접 계량해서 먹이시는 분들은 요거 휴대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기 기저귀, 이거는
방방이가 주로 쓰고 있는 펜퍼스 여름 기저귀 터치 오브 네이처 썸머 쓰고 있거든요. 기존 에어차차랑 동일한 스펙이에요. 마이너스 3도 되고 1초 흡수력도 가능하고 2만 개 에어홀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얘는 더 좋은 게 저자극 테스트 다 받아가지고 좀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져보면 확실히 에어차차보다 얘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저도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제 돈 재산으로 꼭 방송마다 사고 있는 아이템인데 제 주변에도 다른 거 쓰다가 이걸로 갈아탄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기 옷이랑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요거. 요거는 모이몰른에서 구매했는데 아기 타올이에요. 비치 타올. 수영하고 나오면 요걸로 싹 싸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기후가 더워도 안에는 너무 여기 에어컨 춥기 때문에 요런 가디건을 한 두세 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얘도 가디건. 이 가디건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곰인데 귀가 어깨에 있는. 더울 수 있어서 모자를 몇 개 챙겨왔어요. 요거는 캣모자고 요거는 책모자. 이렇게 메쉬로 되어져 있답니다. 여기에 이제 여분 손수건 챙겨온 거 그리고 여분 턱받이. 턱받이는 생각보다 쓸 일이 없었다. 애가 너무 더워해서. 그리고 이제 옷들 가져왔어요. 잘 때 입을 내복 가져왔고 양말 여름용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거 바람막인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비 와가지고 추울까봐 혹시 하나 더 챙겨왔어요. 그리고 아 이거 아기 선글라스인데요. 디자인도 아기한테 딱 잘 맞고 확실히 자외선 차단도 잘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왔습니다. 방방이 불편해하지 않고 다행히 잘 써줘요. 요 하기스 블루리팬티 5단계 사왔는데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엄청 엄청 얇거든요. 이렇게 보면 엄청 두께 얇죠. 근데 방수 잘 되고 디자인도 예쁘고 사이즈도 넉넉해서 좋더라고요. 막상 와보니까 물놀이를 자주 들어가는데 3개밖에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요렇게 아무튼 요거 추천입니다. 그리고 방방이 수영복 요거는 바지 수영복 래쉬가드 타입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다리까지 다 덮으면 덜 귀여우니까 전 요거를 입히고 애기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청기저귀 요거는 이제 수건으로 쓰고 있고 방방이 혹시 가가지고 필요할까봐 비치타올까지 하나 더. 여기까지가 캐리어 끝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내에 가지고 타시면 되는 거 요대로 저는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거든요. 바구니 째로. 우선은 가방부터 보여드리면 제가 6월에 택배 추천템에서 보여드렸던 요 펠트 기저귀 가방 요거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 강추 강추. 고 아기 물통 보리차 같은 거 담아서 마시거든요. 요쪽 면 보여드리면 요게 페르바도 소독 스프레이예요. 밖에서 UV 살균도 못하고 저는 이거 서울에서도 외출할 때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치발기나 쪽쪽이 장난감 물다 막 던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거 칙칙 뿌려가지고 닦아주면 돼요. 완전 강추. 그리고 여기에는 아기 면봉이 있습니다. 여기 반대쪽에는 휴대용 젖병 물때 필요한 비닐이 있습니다. 분유팩. 그리고 액상 분유를 넣어 다닐 수 있는 요거 얘가 아까 보여드렸던 젖병 마더케이 젖병이고 여기에 이제 저 비닐을 넣어서 먹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젖꼭지 통이에요. 하나 둘 세 개까지 들어가서 하루 용량 네 번 수유하는 아이들은 요렇게 가지고 다니면 충분하더라고요. 휴대용 UV 소독기예요. 요거는 제가 원래 서울에서는 안 썼었는데 여기 와서는 UV 살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사서 왔어요. 얘가 1분 초록색 모드가 3분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안에는 젖꼭지가 요 정도 들어갑니다. 한 3개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상 분유. 액상 분유는 저는 명장 먹이고 있고 분유 같은 거 바꿀 때 괜찮나? 저도 고민했는데 이런 액상 분유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배앓이가 없어서 저는 그냥 실온 상태로 먹입니다. 만약에 조금 예민한 아기면은 요 보온 같은 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같이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젖꼭지는 이 액상 분유 살 때 주는 건데 얘가 6개 사면 1개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넉넉하진 않지만 기내에서는 그냥 얘만 딱 해가지고 꼽아버리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방방이 먹는 떡봉. 이 떡봉은 질마제농장 거고 핵앤통. 이거 원래 방방이 분유 먹던 분유통인데 핵앤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위에다가 케이스만 갈아 끼면 되는 거. 그래서 보관 용기로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휴대용 손선풍기. 이거 저번에 제가 이제 6월 택배강에서 추천해드렸죠. 블루필 손선풍기고 얘가 강력해서 전 두 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퓨레 요렇게 하나 가지고 타시고 보리차 하나 가지고 타고 요렇게 해서 외출을 합니다. 일회용 스푼 방수 패드 가져왔어요. 기저귀 가지고 다닐 거
여기에는 여분, 애기 이제 똥 새거나 이럴까봐 여분 옷이랑 이렇게 지금 손수건 턱받이 가지고 이렇게 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턱받이, 소독용 티슈, 그리고 아기 쓰는 아기 물티슈까지 이렇게 넣으면 끝이에요. 아, 그리고 기내에서 또 필수로 챙겨야 되는 게 아기 베이비 반지, 요 헤드폰이거든요. 꼭 있어야 된다 이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있으니까 그 기내가 좀 소음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아기가 좀 덜 힘들어하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방방이가 지금 수영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저기 뒤에서 씻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양해해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못 보여드렸지만 따로 또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힙시트 필수로 챙기시고, 유모차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휴대용으로 저희는 가져왔습니다. 발권할 때 말씀드리면 도어투도어 서비스로 탑승하기 직전까지 탔다가 내릴 때 바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거든요. 요거 필수. 그리고 유모차 모기장 커버랑 레인 커버, 요것도 저는 따로 챙겨왔습니다. 아, 그리고 국민템인 요거 요 사운드 토이 요거 한두 개 정도는 챙겨 놓으셔야 아기 집중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거나 아니면 그럴 때 좀 챙겨 오시는 거 추천이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기 여권 있으면 그냥 따로 게이트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고, 다만 괌에 와서는 따로 그런 패스트트랙 같은 서비스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기 데리고 이제 여행 갈 때 호텔 측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아기 침대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기 침대를 미리 세팅해달라고 하시면 체크인 할 때 굳이 막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아기 침대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아기 침대가 없다, 그럼 성인용 침대에 가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성인용 침대에도 가드 설치를 했고 아기 침대도 따로 받았거든요. 근데 아기 침대가 생각보다 너무 깊어가지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용 침대에서 어쩔 수 없이 재워야 된다는, 그래서 가드가 필수로 꼭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유식 먹이시는 분들은 호텔 내에 어디에 전자레인지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하시는 분들은 카시트 필수로 신청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봤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린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카테고리별로 쭉 한번 정리해서 적어놓을 거예요. 영상 보고 캡처하셔가지고 아기와의 여행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꼭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